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 군단 미리보기. 이번에는 도적 전설 퀘스트, 도적 초반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수의 요구부터 진행했고요. 네. 네, 바로 시작부터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반갑습니다. 다수의 요구, 6인에 의해 알려야겠다 요걸 받고요.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그 다음에 누군가가 저를 찾을텐데요. 나이노 루파님 잠시만요, 급한 전갈이 있어요 라면서. 그렇습니다, 라벤홀트에서 급사가 왔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주인님이 가능한 한 빨리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하라고 엄중히 명하셨어요. 편지는 당신 혼자만 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멋진 모험을 하길 바라요. 이건 눈으로만 봐야 돼요. 읽은 다음 파괴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혼자 몰래 읽읍시다. 자, 혼자 읽어야 되니까. 아, 저 급사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동했네. 어디 숨어서 조용히. 네, 조용히 숨어서 구석진 곳으로 가서 읽도록 합시다. 이런 롤플레이 꼭 필요하죠. 여기 숨어서 호잇. 라이너 루팡이요, 그림자의 전당으로 당장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림자의 전당. 근데 이렇게 편지 이렇게 막 보면서 막 가도 되나? 그림 막 글씨 보면서, 어, 이게 무슨 글자지? 그림자. 이렇게 읽으면서 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은신하고 다녀야지. 난 도적이지. 은신했소. 보랏빛 요새, 그림자의 전당. 반갑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림자의 전당이 어디야? 여기군. 좋습니다. 절대 무기 옆에, 일용품 저 옆에. 그림자의 전당이 지하로구나. 달나라 하수구로구나. 하, 그렇구나. 이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였어요. 우리는 도적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그 여러분들 중에 스카이림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카이림에서 도적 퀘스트를 진행하면 리프튼 하수구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하수구. 자, 은신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를 모르죠. 나가고 싶어요. 근데 나왔어. 자, 조심조심 움직입니다. 우린 도적이니까요. 어디로 떨어지는 걸까요? 당했습니다. 바닥에 바닥에 이런게 있을 줄이야. 이때를 위해서 달란한 헐스스톤이 있는거죠. 자, 다시 갑니다. 달란한 헐스스톤. 네,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구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네. 어딜까?
어딜까? 아무튼 여기로 하수구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출입구가 있을 거예요. 있다. 앞으로 못 가. 뭐야? 왔다. 여기다 아니야. 이쪽으로. 난 어딜 가고 있는가? 여기는 밖으로 나오는 곳이잖아. 자, 어렵습니다. 빨간 머리 잭 핀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놈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군요. 이 뒤로 돌아가 볼까? 퀘스트가 이렇게 어렵다니. 퀘스트가 어려워. 자, 아무튼 다시 하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곳으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전력 질주가 없어진 것 같아요. 슬퍼요. 도적은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들어간다. 어, 떨어졌어. 망했어. 아니야, 이걸 타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바닥으로 가야 되나? 망했어. 난 망했어. 망했다고. 망했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고 싶어. 아, 이거 뭐 이렇게 만들었어. 떨어지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 도전입니다. 반드시 찾고 말 거야. 이제 은신이고 뭐고 롤플레이고 뭐고 그냥 말 타고 달립니다. 자,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내려왔습니다.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큰일이야. 아까 어딘가에 빠졌어. 조심해야 하지. 여기로 내려가도 될까? 아니, 안 될 거야. 자, 조심하자. 그래. 큰 길로만 다녀. 의지 두기다. 나 왜 여기서 얘 잡고 있지? 잡았다! 템은 나의 것이다.
여기서 어디로 진행하면 될까? 여긴 다 마법의 뒤안길인데, 마법사들 있는 곳인데. 에? 왠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아까 그 차원문으로 들어가는 거였나? 여긴 너무 투기장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긴 또 막혔어요. 여긴가? 이쪽 아니야. 이 방향이야. 여러분,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비밀 조직답게 아주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저는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아닙니다. 이 물속? 아닌데 대체 뭐지? 어둠에 어쪽으로 오라 그랬어. 근데 이 지도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서는 아무 여긴가? 이런 분점? 설마. 아, 이놈이 레드야. 아, 아, 얘가 연락체 꼈어요. 아, 정말 얘한테 말 걸면 되는 거였어요? 빨간 머리 잭핀들이었어요. 아, 정말 그냥. 뭘 찾고 있어? 까마귀가 부른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어둠 속에서 그 부름에 응답하리다. 이거였군. 숨겨진 복도. 여기가 바로 그림자의 전당. 거짓말. 이 거짓말쟁이들. 그림자의 전당이다. 들어왔다. 역시 달란한 하수도였어. 들어왔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지? 뭐야, 난 퀘스트 하는 곳으로 왔다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나? 됐다. 무관의 연맹 찾기. 네. 퀘스트를 차근차근 발동시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직 베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문에 칼 한 자루로 데스윙을 잡았다는데 그 칼이 바로 그 칼을 맞습니다. 아버지의 송곳니. 이 전설 무기가 사실 글쎄 뭐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업 전용 전설 무기가 나온 것은 사냥꾼하고 도적밖에 없거든요. 사냥꾼의
그 소리달 그리고 어 그 이 도적의 단검 두자루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설 무기에서는 가장 큰 혜택을 본 클래스이기도 하죠. 누르고 들어왔어. 아, 우리 연맹의 마지막 구성원이 오셨군. 환영하오. 함대사령관 테사스. 공주 테스 그레이메인. 발리라 생기나르! 발리라! 제법인데? 숨통을 끊어주지! 때론 실수도 하는 법. 왕의 명예를 위해. 자, 조라크 라벤홀트 경과 발리라 생기나르. 와우! 유명인이 나타났어요. 발리라 생기나르. 네, 하스스톤에서 보시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위하여. 뭐?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뭐라고? 어허. 이거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발리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앉아있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상당히 요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라... 이 사람 큰일 나겠네. 안녕하십니까. 명성이 자자하다고 라이너 루팡. 비밀리에 만나자고 해서 미안하다. 마지막 이런 무관의 결사단의 전당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왕의 시혜자이고 제국을 몰락시키는 자이며 이 세계의 진정한 역사를 기록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지. 내 앞에 있는 것은 The Shadows다. 우리의 대의를 위해 어디서나 무관의 결사단의 블레이드를 인도하는 의회지. 오늘 우리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의회의 마지막 일원이 되어 무관의 결사단에 이끌어다오. 어떻게 생각하나. 그림자 의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들어가려면 들어가야겠죠. 쓰락. 명예롭게 싸우시. 여기 당신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라이너 루팡. 받아들이시면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지요. 그러니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앉았어요. 앉았당. 어서 시작합시다. 시간이 남아드는 것도 아니지 않소.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무관의 연맹을 이끌고 있죠. 우리는 여러 방법을 이용해 아제로스를 수호하고 동시에 우리의 정당한 위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말입니다. 연맹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저희는 그림자 속에 있는 걸 선호하죠. 하지만 부서진 해변의 참사 덕에 더는 장막 뒤에 숨어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타오스는 우리가 판다리아한테 만났던 바로고요. 당신이 이 위협에 맞서 승리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 이곳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앉으십시오. 그러면 자세한 내막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얼굴이 등장이 반갑군. 못생긴 테시스만 보는 것도 지겹던 참이거든. 농담이야 테니스 테시스. 상관없어. 내 얼굴을 욕한 것은 아니네요. 늑대인간 공주 테스 그레이메인입니다. 당신의 업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너무 대단해서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뭐 입회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자, 입회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무관의 결사단에 입회한 것을 환영한다. 쉐도우 라이너 루팡. 몸 조심하십시오. 칼날의 의미.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이 전당 밖에서 작전을 지휘할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 결과 라이너 루팡 너를 찾았지. 너는 어둠 속의 칼날이 되어 우리의 적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단의 최정예를 없앨 무기가 필요하겠지. 그레이메인, 테시스, 발리라가 각각 앞으로 이루어야 할 업적에 어울리는 무기를 구할 계획을 세웠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얼라이언스를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자, 테스 그레이메인입니다. What's the matter? Never seen princess who knows how to twist her blade? 그러니까 뭐 그 이런 트위스트 블레이드를 이런 공주 처음 보냐 뭐 이런 거죠.
자, 테스에게 I plan은 대거 다운킹 레인 린. 그러니까 그 레인린의 스로틀인 대거라는 것 같은데요. 가로나 킹슬레이어 good reason power understand I need 그러니까 가로나가 그 레인린 국왕을 죽일 때 썼던 그 단검으로 굴단의 스로틀을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좋군요. 테시스는 어떤 걸 줄까요? 얘 해적이겠죠? 무슨 일이요? 당신의 계획을 말해주세요. 저스트 옆에 카트크리스 그러니까 그 대격분이 사라지고 영어를 되게 이상하게 써왔어. 뭐 드레드 블레이드라고 하는 무기를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발리라가 추천하는 건 뭘까요? 주라카가 네 칭찬을 많이 하던데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살기라스가 기르던 사냥개 피하기가 죽자 공포의 군주들은 사냥개의 가장 날카로운 송곳니를 적출해 포식자의 송곳니로 알려진 단검 한 쌍을 만들었지. 그들은 여전히 그 괴물의 이빨을 갖고 있다고 해. 살게라스는 수하의 암살자 중 가장 뛰어난 아카리 세도고어라는 에레다르에게 그 송곳니를 주었지. 그리고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그녀를 저지하지 못했지. 살게라스의 무기를 사용하자. 살게라스가 사용하던 그걸 사용하다는 거고요. 테시스는 뭐 대격변 이후 아주 유명했던 뭐 해적이 쓰던 칼 뭐 이런 거겠죠. 네, 테스는 가로나가 사용하던 단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길. 자, 암살로 간다면 가로나가 사용하던 굴단의 개인 암살자로 활동하던 시절 가로나의 단검이죠. 독이 담겨 있어서 암살의 증거가 남지 않고요. 이거를 감췄지만 그 가로나를 찾아서 이거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네, 고뇌라는 거고요. 주장비고 단검이고요. 네, 공포의 제독 엘리자, 네, 엘리자라는 단검 애가 있는데요. 요거를 요게 이제 전투 도적 이거고요. 무법이죠. 자맹. 제가 자맹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걸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암살일 거예요. 왜냐면 가로나 이야기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네, 살게라스 무기가 제일 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역사적으로 물론 워크래프트 영화도 있고 하니까 네. 아, 또 살게라스 무기를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게라스 무기를 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가로나를 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자맹부터 하고 나중에 요걸 다시 한번 암살을 따로 요 장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자, 그러면 자맹부터 드립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몸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오랜 세월 끝에 마침내 가까이 다가가는구나. 예, 발리라와 함께 포식자의 송곳니는 킬자네의 직속 암살자인 아카리 쉐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아카리를 수차례 암살을 했으나 놈은 매번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닐 겁니다. 아카리를 잡기 위해 여러 여기적은 연락책들과 꽤 오래 협력해왔거든요. 이번엔 분명 그 무기를 입수할 수 있을 겁니다. 각 연락책을 만나 그림자 밖으로라고 말하십시오. 그 친구들이 뭘 알아냈는지 알려줄 겁니다. 아, 또 연락책을 만나야 됩니다. 볼일이 다 끝나면 영광의 이동포처 2층으로 와. 카드가의 강아지 중 하나가 또 냄새를 맡고 다니는 모양이야.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맹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저도 가로나가 제일 궁금한데요. 또 이제 자맹부터 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나갈 수 있나요 여기로? 나 왠지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무서워졌어. 그냥 정상적인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보는 곳이야. 도둑이 긴 거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왔었더라. 여길 건넜었나? 이렇게 왔었던가? 네, 맞네요. 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얼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스몬즈, 발주운, 루시안. 아, 진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인데요. 지금 이 이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들인데. 자, 가다 보면 바로 여기서 또 상점하고 있나봐요. 아닌데? 지하구나. 다 지하야. 아이쿠. 지하에서 찾아야 돼요. 네, 지하일 줄이야. 이 안에서 찾는 거였구나. 난 달나라에서 찾으라 그래서 달나라 바깥에서 찾는 건 줄 알았어. 아무튼 요런 건 좋네요. 들락날락들 하겠네요. 안녕하시오. 나중에 봅시다. 이런 거는 되게 도적 컨셉 살리고 정말 좋네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막 컨셉 살리고 진짜 도적처럼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느낌이 있죠. 그치, 도적이 이런 식으로 막 비밀문으로 다녀야지. 남들처럼 막 대로로 다니고 이러면 안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트네 도적 길드처럼. 무관의 연맹 전당에 있을 줄 알았어. 어리석었지. 바깥인가?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바깥인 것 같아요. 그쵸? 데스몬드 그레이브스로는 아마 바깥에 있고 일부는 안에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몽골이를 또 못 당겨. 어, 뭐지? 왜 문고리를 왜 못 열어? 안 열려요. 죽겠네요. 바깥인가? 아니 아니라? 이게 안 열려. 이게 열리지가 않아. 바깥이 맞나? 어? 어? 위치를 좀 알려주지. 연락 챙기니까 바깥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힘드네요. 네, 시원시원하게 퀘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찾아야 되는데 단서가 좀 적다 보니까 왠지 이런 탐정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데스몬드. 대화와서 팀이 오고. 아무튼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없죠. 데스몬드라는 친구는 없습니다. 아래 내려가 볼까요? 여기 있구나. 발주운. 하도 안 와서 걱정하고 있었대요. 당신 대체 누구죠?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죽겠대요. 운명은 당신 편인가 봅니다. 아카리는 지금 이 도시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염탐을 하는 중이죠. 대가로 차원 이동의 룬을 주신다면 기꺼이 그녀의 행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는 끝났으니 이만 가주시죠. 차원 이동의 룬. 아, 또 차원 이동의 룬 사가지고 여기로 와야 될 것 같다. 게다가 또 정보에 대한 것도 거래 형식이네. 네, 불타는 군단 배신자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뭐야? 또 아래인가? 다 그냥 기존 하수구에 다 있는 건가? 여긴가 아니면? 여긴가 보다. 어허, 루시안 트라이스.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림자 밖으로.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알려줄 게 딱히 없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면 다들 말이 많아지지만 대부분 쓸데없는 농담이나 늘어놓기 마련이니까요. 오신 김에 촉촉한 아제스나 페타치즈 좀 보시지요? 톡 쓰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네, 이제 아제스나, 네, 아제스나에서 나오는 이제 식료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왠지 군단의 세력이 출몰하는 지역이래요. 아니 무슨, 그러네.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처로 가야 합니다. 어춤을 써도 이게 안 바뀌어. 어춤을 썼을 때, 네, 어춤을 썼을 때 사용할 스킬을 미리 좀 놔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데스몬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의 심기를 거스른 모양입니다. 이곳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군요. 기회주의자 로버트 로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ello, nice to meet you. What are you up to? The city has bug problem. They are everywhere. I'm an engineer. 그러니까 엔지니어인데 좀 여기 그것들이 좀 많다는 거죠.
안녕히 가십시오. 네, 뭐 별로 뭐 헬프는 도움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2층으로 오라 그랬었거든요. 네, 일용품점 2층이라 그랬어요. 1층에 계시네, 발리라. 소득이 있었나요? 차원이동의 룬이라고요? 발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큰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차원이동의 룬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키린토의 차원문 대가인 대마보스 셀렌드라의 연구실이 마을 중심가에 있습니다. 도적은 특히나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거니와 간다고 한들 셀렌드라가도 룬을 순순히 건네줄 리도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순순히 부탁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거죠. 자, 대마보스 셀렌드라에게서 차원이동의 룬을 빌려야 됩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그림자 속으로 다녀. 키린토 놈들은 바보가 아니야. 아니요, 놈들은 바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대마법사 누구? 안녕 대마법사. 어딨니 대마법사? 내가 왔다 대마법사. 여긴가? 아닌데 어디냐? 내가 널 찾으리라. 왕의 명예를 위해. 뭐?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숨기면 돼. 아,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소매치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둑질하는 거네. 쉽네요. 도둑질이라 다행이다.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 자, 차원의 이동의 룬을 전달하도록 합시다. 헬로. 발리라 와 있네요. 훌륭합니다. 요술쟁이 휴게실에 가면 아크리가 있을 겁니다. 포식자의 송곳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무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발전은 나름 약속을 지켰군요. 솔직히 감명받았습니다. 마무리! 자, 요술쟁이 휴게실에 있는 아카리 섀도우와 대면하면 됩니다. 요술쟁이 휴게실 간다.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위인 것 같아. 그죠? 네, 아마 바뀔 거예요. 이 안에 그렇게 그 큰 퀘스트가 있을 리가 없어요. 요술쟁이 휴게실 과연 어디일까요? 저기로군요. 요술쟁이 휴게실 발견. 우리가 도착하자 아카린이 위층으로 도망갔어. 이제 네 차례야. 위층으로 도망갔다? 넌 포위됐다. 아카리, 아 무서워요. 무서운데?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네. 무섭다고 얘기 좀 해주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와 이거 1대1로 1대1 승부라니. 1대1이 쉽진 않아. 끝났다. 네, 주인님을 과소평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깼어요. 책략이었다는 건가? 배신자, 쓰레기 같은 거짓말쟁이 악마 녀석,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발준, 좋아요. 발준,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다. 자, 그의 책략에 우리는 완전히 당했습니다. 발리라는 완전 열받았습니다. 열받아서 이상한 포즈를 했죠. 자, 우리는 따라가 줍니다. 발리라가 알아서 싸우겠죠. 어, 여기 있다, 발준. 벌써 잡았네요. 또 거짓말을 하는군. 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이 녀석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아, 그리고 요새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당시 몽이 저희 시대만 가져오신 차원 이동의 론을 뒤틀린 황천에 있는 아카리의 성체로 통하는 관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물론 군단의 일과 안살자들, 그것도 노움의 본고지에서 처치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포식자 송곳니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미소를 하고 있어요. 훌륭한 녀석이네요. 이성적으로 행동해줘 고맙답니다. 죽기는 싫었나 보군요. 에레드아코 시라술주쿠라이 사용합니다. 숨통을 끊어주지. 아카리는 바로 성체 맞은편에 있습니다. 당신 실력이라면 그녀를 가는 동안 발각되지 않을 겁니다. 안 발각되지. 내 실력이 또 끝내줘. 에헤이. 아유, 뭐야. 나의 총들이여, 준비해라. 군주께서 우리를 전장으로 부르신다. 어, 저건 좀 조심. 우와. 걸릴 것 같잖아. 자이루스님. 이거는 절을 쳐야 됩니다. 둘이야. 절은 안 돼. 얘만 절 치면 되는데? 됐다. 이 녀석 아니야? 어, 맞다. 자, 얘를 이제 기습하면 되죠. 흣! 흣! 오, 세다. 네. 오, 킬제되는 게 잡혔어요. 자, 영원 치킨이 무아지경 상태. 그의 허리띠에 있는 뭘 하라고? 잠깐만. 저 간수를 이용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은신에서 훔쳐? 오, 감방 열쇠! 줘, 열어. 열쇠를 구했으니 나와서 무기를 구해야 됩니다. 무기 됐다. 무기를 구했다. 네, 문을 열어. 자, 아카리가 당신의 저자려고 신문관 자이루스를 보냈대요. 신문관 자이루스를 처치해야 됩니다.
아 무서워. 어우 재밌다. 야 도적 컨트롤이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성체를 오르면 됩니다. 네 여기로 오르는 거네요. 성체로 올라가 절치고 이동. 이쪽은 아니야. 반작부 이동 가능. 됐다.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환영합니다 불의 군주시여. 환영합니다 킬제덴. 어우 킬제덴이 불의 군주였어요? 오 나온다 킬제덴. 까꿍 혼돈 파괴 망각.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랬다 그리 내 축복을 내려주마. 오 혼돈 파괴 망각. 오 실제된 마력을 직접 받았어요. 송곳니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힘. 주인님 저는 당신의 충실한 종입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을 시작하겠다. 보식자의 송곳니를 사용해 아즈루스 왕국들의 왕국들을 내부에서 공격해라. 저들의 시체를 딛고 승전보를 울려라. 송곳니를 내 눈물 피로 흠뻑 적시라. 네 그렇습니다. 저 송곳니는 우리께 되는거죠. 킬제덴의 파워로 좀 더 강화된 송곳니입니다. 네 일단 무조건 선을 우리가 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세요. 챗 챗 때리고 때리고 걸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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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자 죽여. 막패 막패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 폭딜 폭딜. 뭐지? 어 이거 무서워. 저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주세요. 얘 못 이기잖아. 어 체력 다 차기 전에 죽어 죽어라. 하하 체력이 없는 지금이지. 끝났다. 아 이것이 바로 포식자의 송곳니. 손에 넣었습니다. 오 포식자의 송곳니 말 그대로 군단의 무기. 성체가 자폭 단계를 밟기 시작했으면 송곳니를 얻으면 곧바로 차원문을 탈출해야 합니다. 와 피송곳니 아카리의 의지. 어디로 가라고? 차원문? 차원문이 어딨어? 서둘러요 서둘러요. 킬제덴의 책략은 형편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드디어 네 이 전설 무기 네 피송곳니와 아카리의 의지
네, 정확히 말하면 그 송곳니죠. 포식자의 송곳니. 네, 포식자의 송곳니를 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슨 말 한 거야? 안녕히 가세요까지 했네요. 자, 이게 바로 포식자의 송곳니고요. 막대한 피해와 이동 속도 감소. 그렇습니다. 전설 무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발리라를 만나러 갑니다. 헬로 발리라. 발리라 2층에 있겠죠. 안녕하신가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뭐야, 말 걸고 아래로 들어가라는 거야? 뭘 원하시오? 나다 나. 조심해서 가시오. 휘장 보세요. 언더 더 오브 유어. 유어 테스트 마이트 파인드 프라이빗 셀렉션 인 더 팩트 유어 라이크. 자,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아니야? 뭐야? 이 여자 어디 갔어? 여기 아닌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나? 사냥꾼들 진짜 궁금한 게, 사냥꾼은 과거 소리달이라는 전설 무기가 있었거든요. 대체 어디란 말인가? 벽타기 설마? 내가 볼 땐 벽타기야.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아닌데? 이 여자 어디 갔지? 이 아줌마 아니야? 안녕하신가요? 이 아줌마 조심해서 가세요. 발리라! 발리라 어딨냐? 어딨냐? 야, 네가 숨겼냐? 좋은 물건 있어. 또 봅시다. 뭐지? 발리라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은신을 해야 보이나? 그럴 리가 없잖아. 어쩐 일이시오? 멋진 모험을 하길 바라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라면 미친데? 그죠? 제 이 퀘스트 끝을 보여드려야 돼서 가긴 가야 돼요. 여기다. 틀림없다. 여기다. 그래, 여기야. 여기 전혀 아니고요. 어디 있는 거지? 발리라? 전혀 아니고요. 붉은 해적단이 있을 뿐이고요. 발리라. 발리라 보신 분? 와, 이거 NPC 찾는데 이렇게. 여기는 안 열리고요.
네, 도저히 안 됩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어딜까? 여긴가? 오, 그러네. 아, 그림자의 방. 아, 여기. 아닌데? 어, 있다. 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 우리 편이어서 다행입니다. 아,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찾는데 오래 걸려서. 왕의 명예를 위해. 자, 동료 그림자들과 함께 손에 넣은 것을 축하해야 됩니다. 명예롭게 싸우시. 자, 축배를 듭시다. 잔들기. 오늘 라이너 루팡이 전설의 포식자의 송곳니를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는 군단에 제대로 맞설 힘이 생긴 셈이죠. 새로운 그림자의 탄생 그리고 무관의 연맹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함께 건배합시다. 건배! 네, 잘했다. 한마디 하네요. 이 사람만 축하해줬는데? 어? 이 백주는 뭔가 좀 이상한데? 설마 반했어? 가로나 하프콘도 있고요. 바네사 벤클리프. 사람들은 내가 폐강에 죽음의 폐강에서 죽었다고 믿었지. 어리석은 놈들. 신경독은 신경독에 중독돼. 아, 바네사 벤클리프입니다. 신경독에 중독되어 정신 오락가락하는 녀석들 앞에서 죽음을 가져가는 무척이나 쉬운 일이다. 원래 내가 마지막 그림자가 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았나? 그런데 갑자기 다들 내 놈에게 마음이 기울고는 나를 버리고 널 내세울게 하다니. 안됐군. 조라크는 내가 정말 잘해줬어. 네가 죽어있는 꼴을 보면 참 속상해하겠지. 자, 바네사 벤... 안돼. 나 죽이고 싶지 않아. 바네사,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난 네 아버지를 오리지널 때 엄청 많이 죽였고요. 너는 너만큼은 죽이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도 뭐 원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뭐 어쩌겠어. 죽기를 원한다면 죽어야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전설의 용사 실력이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대상은 공격할 수 네, 없습니다. 많이 때렸네요. 뒤에 평화 감시원이 나왔고요. 벤클리프, 무관의 연맹은 아직 널 필요로 한다. 그러니 선택권을 주지. 라이너 루팡의 요원이 되어 충성을 다하거나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해라. 충격적이겠지만 난 사는 걸 택하겠어. 그럼 이제 해결되었군. 축하합니다, 라이너 루팡. 직접 봐서 잘 알겠지만 벤클리프는 우리에게 우리 중에서 우리 연맹에서 가장 뛰어난 자 중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바네사. 저승에 있는 네 아버지가 내게 실망하는 모습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근데 난 네 아버지를 죽였... 자, 근데 이건 약간 스토리가 좀 조금 더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네사가 나타난 거는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지만 또 바네사가 충격적이게도 사는 걸 선택하는 것도 물론 바네사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유저는 바네사의 아버지인 네, 에드윈 벤클리프를 죽여버린 그런 인간인데 그 사람이 밑으로 들어오겠다니 충격적이겠지만 사는 걸 택하겠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 아무튼 바네사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의 전당에 있는 네, 무기 강화까지죠. 네, 여기서 이제 무기 강화까지 뭐지? 하면서 싫어하는데 근데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아 나가지도 못하네. 여기가 그림자의 전당인 것 같은데 마린 노겐포저. 노겐포저 어딨어? 노겐포저의 비약 만들어줬던 마린 노겐포저. 가로난 또 어디서 사라졌지? 아까 있었는데 신기한 친구들이네요. 나갈 때도 횃불 당기나요? 눈이 횃불이구나. 자, 노겐포저와 대화를 하러 갑니다.
자, 금고에 오다니 믿을 수 없군 거야,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 보자고. 무게 넣을 힘을 받습니다. 내라고. 맹독을 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설득을 해야 돼, 이 친구를. 왜 설득해야 되죠? 대가는 반드시 줘야 된다. 무슨 일이지? 100골드 사업이라 이런 건 어때? 아. 네, 그렇습니다. 협박하니까 그냥 넘어가네요. 100골드를 주거나 협박하거나 둘 중 하나고요. 네, 암흑송곳니 요거를 강화하면 네, 포식자의 송곳니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초반에 제가 좀 헤매느라 요번 편은 좀 길었네요. 여러분 다음 직업별 유물무기 퀘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